어르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꼽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도 온라인 접근성을 가장 먼저 들고 싶습니다. 손 안의 작은 미디어 세계를 열어간다는 데는 무리수가 많았습니다. 디지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분과 구성 취지나 참여해 준 기관을 소개한다면 화면상생종합사회복지관과 시흥시민대학, 시흥실버인력뱅크, 시흥시니어클럽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함께 포럼을 나누고 싶었던 분들은 행정가 그리고 의회 정치인 5060 신중년 세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행정적 뒷받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가 의회 정치인에게 나누고 싶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가정이 어르신 대상이기 때문에 5060 세대에게 미리 알려주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에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크게 네 가지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간의 프로그램 제공, 백천학회 같은 공공 플랫폼을 통한 정보화 학습 제공이나 자연적 습득을 위해 공공 서비스 제공 시 온라인 신청 등의 유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위한 서비스 기관 종사자들의 미디어 스킬을 상승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적인 뒷받침입니다.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 도입, 성과 위주의 연간 사업 틀에서 벗어난 단기성 프로그램의 활성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은퇴자들의 경력형 일자리 확대로 노노케어를 통한 평생학습의 확산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중에서도 모범적인 어르신들이 계셨는데요. 굴하지 않고 본인만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어르신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